여러분 굉장히 속도가 빠른 사람한테 와 완전 LTE인데? LTE급이야. 이런 농담했던 게 사실 저 어제 같거든요. 이미 TV랑 광고 같은 데 보면은 5G라고 많이 보이고 또 많이 들리더라고요. 사실 그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핸드폰 요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인터넷 더 비싸지는 거 아닐까? 혹은 저는 또 핸드폰 새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요. 저랑 이제 루루 선생님이 같이 여러분들 위해 중국 뉴스 읽기 준비를 하면서 기사글을 한번 읽어봤더니 5G라는 게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삶 자체가 우리의 생활이 변화하는 데 정말 가장 큰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요. 기사글 안에 보면은 4G改變生活, 5G改變社會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4G는 사람들의 생활을 바꿨고 5G는 사회를 바꾼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정말 와닿을 정도로 이 5G라는 5세대 이동통신의 기술이 정말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었어요.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통신요금과 핸드폰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 계신다면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중국어 단어들도 좀 유의하면서요. 같이 한번 룰루 선생님의 목소리로 먼저 들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저랑 같이 다시 또 해설을 해볼게요. 5G 来了。会给你我的生活带来哪些变化？第五代移动通信系统简称 5G，它比之前的几代移动通信系统更快、更聪明。如果把 1G 的速度比作走路，2G 就是跑步，3G 就是坐汽车，4G 就是坐飞机，5G 就相当于坐超音速飞机。5G 为人们带来了更大的想象空间。近年来，由于 4G 网络的广泛应用，人们的生活发生了很大变化。我们在出行的时候有了滴滴，在娱乐的时候有了快手和抖音，在吃饭的时候有了美团和饿了么。而 5G 时代将实现人与物、物与物的连接。5G 的优势主要有三点：速度快、不掉线、不堵车。在 5G 时代，网页秒开、视频秒下，手机软件的下载速度比解压速度还快，网络将不再出现卡顿，工作娱乐将会更加顺畅高效。不仅如此，还有更加高大上的改变。那些对网速要求极高的设备，如 AR 和 VR，即将成为日常生活的一部分。它们将会和你的四肢一样，反应迅速、灵敏。再也没有 4G 时代的延时，一切都可以尽情体验。5G 低延时的特征使无人驾驶成为可能。让自动驾驶汽车能够安全上路。我们所生活的地方都将成为一个个拥有大脑的智慧城市，这些智慧城市将构成一个万物互联的智能世界。基于高速 5G 的未来科技，我们生活充满了无限的可能。4G 改变生活，5G 改变社会。5G 不仅仅代表一种网络技术，更代表了一个新的时代。5G 将成为一个势不可挡的潮流，虽然它的未来还充满未知，等待人们去探索。不过可以肯定的是，我们的生活将因 5G 而更加美好，更加精彩。잘 들어보셨죠, 여러분? 문장 해석과 그리고 설명하면서 같이 또 얘기를 해볼게요. 5G 라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국은 전부 다 이런 숫자들을 우리는 뭐 3G, 4G, 5G 이렇게 얘기한다면 중국은 일반적으로 다 중국어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4G, 그 다음에 5G라고 하고요. 5G 라이라, 회 게이 니워더, 니워라고 했으니까 너와 나가 되겠죠, 그죠? 당신과 나의 삶에 带来哪些变化?
어떤 변화들을 가져다 줄 것인가 라는 얘기예요. 후에는 여기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조동사로 보면 되는데 뭐뭐 할 줄 안다 라는 의미 외에도 이렇게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와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을 가져다 줄 것인가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第五代 이동통신시동. 第五代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5세대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5세대 이동통신시동이라고 하면 어떤 체계도 되지만 체계 외에도 시스템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동통신 시스템 여기까지를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简称이라고 했어요. 简은 간단하게, 称은 부르다. 뭐라고 한다? 5G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한다 라는 얘기죠. 타비之前的几代 이동통신시동 여기까지 끊을게요. 비교 대상은요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몇 세대의 이동통신 시스템과 비교해서 更快 더 빠르고 안 끝났죠. 更聪明 더 스마트하다 똑똑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런 신표 같은 경우는 우리 뉴스 읽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병렬, 나열 구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나열될 때 명사형으로 된 명사구나 명사들을 이렇게 나열할 때 쓰는 거고요. 계속해서 보면 如果 만약 바 뭐를 을이죠. 이지다 수도 1원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완전 1세대죠. 1세대의 속도를 비조라고 하면 그냥 동사로 뭐뭐로 비교한다, 비유한다인데요. 바로 걷는 것에 비유한다면 走路. 2G就是跑步. 2G는 달리기고 3G就是坐汽车라고 했어요. 3G는 자동차를 타는 것이래요. 4G就是坐飞机. 4G 우리가 왜 LTE라고 했던 뭐 이거 맞나요? 그죠? LTE라고 했던 것들 이런 거는 비행기를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걷는 거에서 뛰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타는 거, 그 다음에 바로 기차나 이런 게 아니라 변화가 확 급격하게 변화해서 비행기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좀 더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서 오지지오 시앙당위라고 했죠. 시앙당위라고 해서 뒤에 위는 휴치사라고 하는데요. 뭐뭐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에 상응한다? 바로 쪼 초인수 페이지. 초인수라고 하면 초음속 비행기죠. 초음속 비행기를 타는 것에 상응한다. 그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비유를 해줬습니다. 다음 보시면 5G为人们带来了更大的想象空间. 네, 저는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5G는 사람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상상의 공간. 그죠? 왜냐하면 모든 게 가능해지는 이런 세대니까 상상을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무한으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상상의 공간을 가져다 줬다.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계속해 볼게요. 近年来 하면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 요유라고 하면 무엇무엇 때문에죠. 요거랑 같은 게 인웨이 같은 거랑 같은 거죠. 무엇 때문에? 4G 왕로의 광판 인용. 광판이라고 하면 광범위하다죠. 4G 인터넷의 광범위한 응용 때문에 라고 했어요. 이게 이유가 되어서 결과는 人们的生活发生了很大变化. 사람들의 삶은 아주 큰, 아주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我们在 뭐뭐 할 때라는 얘기인데요. 出行的时候 우리가 외출을 할 때는 有了滴滴. 滴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滴滴 출신이고요. 여기서 요러라고 하면 여기선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은 생겼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러가 과거만이 아니라 변화의 의미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滴滴가 생겨났고 在娱乐的时候 entertainment 즐기고 있을 때는 뭐가 생겨났다? 快手라는 것과 抖音. 抖音은 한국에서 틱톡이라고 많이 이미 마케팅 많이 되어 있죠. 그죠? 콰이쇼라고 하면 그냥 콰이라고 이름을 많이 해서 어떤 숏 비디오 있잖아요. 15초 뭐 이렇게 짧은 영상의 비디오들을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영상들을 올리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이게 지금 뭐 1분으로 늘어났죠. 더우인이 60초로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긴 영상 유튜브 같은 것들이 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짜인 윌러的时候 그러니까 즐길 때는 콰이쇼와 더우인이 생겨났다.
在吃饭的时候, 밥을 먹을 때는 또 메이투안과 饿了么, 이것도 이름이에요. 메이투안과 饿了么, 요거는 뭐냐면 배달의 민족같, 중국에서 배달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 넘어가서 而五G时代, 그리고 라고 해서 얼은 여러분 해석을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돼요. 그러나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해석 안 하셔도 무방하고요. 5G 시대는 将实现. 여기서 우리 앞으로 지향이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미래에 뭐뭐 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将实现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실현한다. 무엇을요? 人与物. 해서 이 위는요 바로 허의 의미가 있는데 사람과 사물 그리고 안 끝났죠? 우위우 사물과 사물이죠. 그죠? 사물과 사물과의 연결을 실현시켰다라는 얘긴데요. 사람과 인터넷,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을 실현시켰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5G의 优势라고 했어요. 5G의 우세, 바로 강점은 주요요3点, 주요하게 세 가지가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 구체적 내용이 더 나올 거예요. 수도快, 속도가 빠르고 무掉线이라고 했는데요. 뭔가 접속이 끊어지는 거, 선이, 라인이 끊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되지 않으며 不堵车, 막히지 않는다, 차가 막히지 않는다 라고 표현이 됐어요. 계속해서 볼게요. 在5G时代, 5G시대에는 网页秒开, 网页는 웹페이지죠. 인터넷 사이트는 초단위로 开, 열리고 视频, 동영상은 秒下, 下는 下载의 下예요. 다운로드의 下죠. 그러니까 초단위로 다운을 받을 수 있다. 다음에 手机软件的下载速度, 여기까지. 핸드폰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속도는 比解压速度还快. 解压라고 하면은 압축을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파일을 다운받는 속도는요, 압축 파일을 푸는, 해제하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다라고 했어요. 비교문에서는 하이나 껑밖에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헌이나 정도로 의미하는 거 안 되죠. 페이창 같은 거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정도로 의미하는 부사들은 전부 다 사용할 수 없고 껑이라든지 하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왕로 장 인터넷망은 앞으로 부자의 초시엔 가둔이라고 했어요. 가둔 여러분 렉 걸린다 할 때 렉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멈추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터넷망이 다시는 렉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연현상이죠. 공조, 위러, 업무와 즐기는 거에서도 장후에 更加 순창, 순조롭고 굉장히 거침없다라는 의미고요. 까우시아오는 고효율이다. 그래서 인터넷이 다시는 렉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리고 업무와 엔터테인먼트, 즐기는 오락에서도 더욱더 막힘없이 고효율로 즐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단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요거 많이 씁니다. 뿌진 루츠인데요. 뿌진만 하면 뿐만 아니라인데 뿌진 루츠라고 하면 이뿐만 아니라 라는 단어예요. 요거 굉장히 많이 쓰니까 여러분 외워주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还有更加高大上的改变, 크고 높고 위에 있는 변화, 엄청난 아주 높은 그런 거대한 변화를 더 가지고 있는데요. 那些 그러한 对网速要求极高的设备, 인터넷 속도의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요구를 가진 설비들 뭘까요? 루 예를 들어서 AR, AR은 증강현실, VR 가상현실이죠. 그렇죠? AR和 VR 이라고 하는데 우리 루루쌤은 VR이라고 발음하시죠. 역시 영문과 석사생 출신답게 VR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중국에서 VR이라고 많이 하죠. 그죠? AR和 VR 혹은 VR 다 좋습니다. 지장이란 단어 여러분 오늘 요게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지장은 곧, 즉 머지않아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지장 정웨이 될 것이다. 日常生活的一部分,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제가 살짝 찾아봤더니 중국어 한자로 보면 더 완벽해요. AR이라고 하면 정장이라고 되어있죠.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 위에다가 좀 더 증강하고 더 강화된 그런 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증강현실이고 가상현실은 중국어로 虚拟现实技术라고 해요. 그래서 허구의 가상의 어떤 공간, 현실, 기술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다음 넘어가서 他们将会和你的四肢一样和某某某一样이에요.
당신의 팔다리, 사지처럼 이란 얘기인데요. 그것들은 당신의 팔과 다리와 같이 반응 순수, 링민, 반응이 빠르며 그리고 민첩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再也没有 四季时代的延时. 延时는 시간이 지연되는 거. 요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전문 단어던데 레이턴시라고 합니다. 어떤 지연이라고 했고요. 시간적인 지연이고요. 다시는 포지 시대에 레이턴시가 없을 것이고 이치에 일체 모든 것이 거의 찐칭, 찐칭 많이 나오는데요. 마음껏이란 얘기죠. 찐칭 디엔, 마음껏 체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레이턴시 없이, 지연 없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체험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5G, 低延时的特征, 여기까지 주어줘죠. 5G의 낮은 지연 시간의 특징은 이렇게 됐어요. 저 지연 시간의 특징은 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시는 뭐뭐로 하여금 우렌자시 무인 운전이죠. 사람 없는 무인 주행이 정의 가능 가능하게 하였고 랑 시랑 다른 단어 썼죠. 이런 거 잘한 거죠. 이렇게 시 한번 썼다고 해서 또 똑같이 시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거 장문에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让自动驾驶汽车能够安全上路. 자동, 그러니까 자율 주행 자동차죠. 자동驾驶라고 했는데 중국어에서는, 근데 한국어는 자율 주행 자동차라고 합니다. 能够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안전하게 길에 오르게 할 수 있다. 즉 안전하게 주행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我们所生活的地方 또까지 가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소라고 하면 말았던, 언급했던 모든 살고 있는 곳은 전부 다 라고 해서 앞뒤로 호응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我们所生活的地方都将成为 라고 하면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지역은 전부 다 무엇이 된다? 이거라고 하면 하나하나의 개체조죠. 하나하나의 용요다나오다 대뇌를 가진, 뇌를 가진 智慧城市, 스마트시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这些智慧城市, 이러한 스마트 도시들은 将构成, 构成은 구성하다, 만들다인데요. 하나의 万物互联的, 만물이 서로 연결되는 智能世界, 스마트 세계가 될 것이다. 여기서도 智慧城市라고 했으니까 말을 바꿔서 같은 의미의 智能世界라고 바꿔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잘 쓰는 거죠. 다음 보시면 지위라고 되어 있죠. 지위는 어디 어디에 근거하다인데요. 근데 이거를 뭐뭐에 기초하다라고 저는 이제 그냥 보는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지위告诉 5G的未来科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 아주 고속에 근거한 혹은 고속에 기초한 5G의 미래의 과학 기술은요. 科技는 科学, 기술, 이거를 줄여서 한 거기 때문에 과기, 우리 중국에 보면 과기대 이렇게 하는 게 과학기술대학교라는 의미가 됩니다. 미래 과학기술은요, 我们生活, 우리의 생활에 충만了, 충만했다, 뭐가요? 无限的可能, 무한한 가능을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도 저는 너무 좋아서 거의 제목으로 쓰고 싶었는데요. 四季, 改变, 생활, 5G, 改变, 社会. 4G는 삶을, 생활을 변화시켰고 5G는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이 말, 이거 인용구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었죠. 5G不仅仅代表一种网络技术, 5G는 단지 뭐뭐일 뿐만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不仅만 해도 되는데 진을 한 번 더 넣어서 좀 더 강한 어조가 되었어요. 단지 뭐를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인터넷 기술을 대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更代表了, 더욱더 대표했다, 뭐를요? 더욱더 상징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하나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합니다. 5G将成为一个势不可挡的潮流. 5G는 되었습니다. 하나의 바로 뭐가 되냐면 앞에 요 사자성어죠. 요 성어가 무슨 말이냐면 막을 수 없는, 여기서 시는 어떤 세력, 어떤 기세, 추세,
不, 그거는 할 수 없다, 당은 막다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시류, 즉 조류가 되었다, 흐름이 되었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虽然이라고 하면 뒤에 그러나가 나올 거예요. 비록 그것의 未来, 미래는 还充满未知, 뭐로 가득 차 있다? 바로 미지로 가득 차 있고요. 等待人们去探索, 뭐를 기다려야 해요? 사람들이 탐색을 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보고 여기까지 왔죠. 그러나, 거의 肯定的是, 그러나 분명한 것은, 肯定은요 여러분, 분명하다도 있고요. 긍정적이다도 돼요. 그래서 해석을 두 가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은 혹은 분명한 것은, 저는 2번을 선택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미지라고 했으니까 좀 더 뒤에는 분명한 것은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분명한 것은 我们的生活将, 우리의 삶은 앞으로 in a or b죠. 이게 뭐냐면 a 때문에 b하다, 뭐예요? 5G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우며 더욱더 멋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한번 우리 풀이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단어들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미래의 기술은 5G,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 달려있군요. 이런 문장 여러분 우리 중국어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5G 통신 쪽이, 이런 시스템 쪽이요, 우리나라가 한국이 굉장히 좀 선두 그룹에 속해 있더라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보편화 쪽도 그렇고요. 근데 굉장히 여러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좀 많았었어요. 빨리빨리라는 이런 습성 때문에 속도를 너무, 속도만을 우선시한다든지 너무 최초에 막 이렇게 너무 1등에만 내 목을 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비판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사실 그래도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아주 큰 고래 싸움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고 인구도 적지만 좀 앞서 있다는 것에 좀 저는 놀랍기도 했고 그리고 좀 뿌듯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도 항상 생각하는 건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빨리 가는 것보다는 잘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 우리가 절대 잊지 않는 그런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단어 외우는 거 말고 문장 외워본 적 있으세요 혹시?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외운다는 개념은 뭐냐면 한 짧은 문장을 외우고 쉼표까지도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장을 외워서 한 문단을 외우거나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이제 글을 전체적으로 외워보는 건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물론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시켜서 한 겁니다. 시켜서 했지만 처음엔 대들었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주입식 교육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직까지 힘이 없으니까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외우기 위해서 막 4시간이고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꼭 이거 외워야겠다 생각하고 5시에 일어나서 막 외우고 그랬었었는데 점점 갈수록 외우는 시간이 뭐 4시간 반, 4시간, 3시간 반, 3시간 그게 점점점 단축되면서 요령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요령이 점점 붙기 시작하면서 딱 이제 문장을 보기 시작하면 바로바로 한눈에 이렇게 독해가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방송이나 TV에서 들리는 중국어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요. 귀에는 중국어인데 머릿속은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하면서 그 경험을 엄마한테도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아직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순간들을 저도 아직 잊지를 못해요. 딱 듣는 순간에 어? 저거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 하고 해석이 다 가능하고 옆에 사람한테 해석을 다 해줄 정도였거든요. 문장을 외우려면 이게 사실 그냥 발음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나중에 회화까지도 그리고 듣기까지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셨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단어 외우는 것만으로 지금 현재 실력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단어뿐만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외워서 글 전체를 한번 문단을 외워보고 글 전체를 한번 외워보는 방식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시간을 내어서 이 중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우리 이 오지 라이러 라는 이 문단이요. 사실 어려운 단어는 없으면서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는 문장들이 많아요. 구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분들 여러분들 한번 꼭 외우기를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혹시 해석하면서 또 모르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의 자료는요 여러분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둘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보셔서 꼭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잔소리 대마왕. 好的，여러분오늘저는여기까지하고요。好的，我们今天读到这里，下次见吧，再见。5G 来了，会给你我的生活带来哪些变化？第五代移动通信系统简称 5G， 它比之前的几代移动通信系统更快、更聪明。如果把 1G 的速度比作走路， 2G 就是跑步， 3G 就是坐汽车， 4G 就是坐飞机， 5G 就相当于坐超音速飞机。5G 为人们带来了更大的想象空间。近年来，由于 4G 网络的广泛应用，人们的生活发生了很大变化。我们在出行的时候有了滴滴，在娱乐的时候有了快手和抖音，在吃饭的时候有了美团和饿了么。而 5G 时代将实现人与物、物与物的连接。5G 的优势主要有三点，速度快，不掉线，不堵车。在 5G 时代，网页秒开，视频秒下，手机软件的下载速度比解压速度还快，网络将不再出现卡顿，工作娱乐将会更加顺畅，高效。不仅如此，还有更加高大上的改变。那些对网速要求极高的设备，如 AR 和 VR 即将成为日常生活的一部分。它们将会和你的四肢一样，反应迅速、灵敏。再也没有 4G 时代的延时，一切都可以尽情体验。5G 低延时的特征使无人驾驶成为可能，让自动驾驶汽车能够安全上路。我们所生活的地方都将成为一个个拥有大脑的智慧城市，这些智慧城市将构成一个万物互联的智能世界。基于高速 5G 的未来科技，我们生活充满了无限的可能。 4G 改变生活， 5G 改变社会。5G 不仅仅代表一种网络技术，更代表了一个新的时代。5G 将成为一个势不可挡的潮流，虽然它的未来还充满未知，等待人们去探索。不过可以肯定的是，我们的生活将因 5G 而更加美好，更加精彩。